자, 브랜드별 보고서 올리시고요. 오늘 저녁에 모처럼 회식 있으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마세요. 아, 저기 팀장님,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십니까? 왜요? 아니 뭐 간만에 그냥 얼굴이 확 피신 것 같습니다. 아니 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죠 뭐. 아니 저, 나 임원 미팅에 좀 들어갔다 올 테니까 보고서들 잘 챙기세요. 네, 네. 다녀오십시오. 진짜로 달라지셨죠? 그치 언니? 사모님하고 갈등이 해결되셨나? 또 소설 쓴다. 원래 남자 얼굴에 그 부인의 심적 상태가 드러나는 법이거든요. 아, 채영 씨는 왜 그렇게 아는 게 많아요? 제가 좀 그래요. 잡담 그만하고 일기리나 좀 해요. 잡담은 실장님이 먼저 시작하셨으면서. 아이, 근데... 그나저나 우리 이거 얼마 만에 회식이에요? 우리 세빈이가 별일 없겠지. 아이고, 제발 별일이 없어야 되는데. 아니야. 사돈 어른 눈빛으로 봤을 때 그냥 넘어갈 눈빛이 아니었어. 아이고, 이대로 두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. 아유, 심란해. 아유, 심란해. 여보! 아, 갑자기! 아, 사람 좀 왜 이렇게 놀래? 아유, 그렇게 갑자기 부르면 어떡해! 아니, 그럼 내 마누라 내가 부르는데 뭐 예고하고 불러? 아우, 심장이야. 당신 또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날마다 사는 게 무슨 일이지. 세빈이 때문에 그런 거면 너무 마음 쓰지 말어. 아니, 한 서방도 다 알고 시험관 시술도 같이 하기로 했다면서. 아이고, 아무것도 모르면 그 속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말아요. 아유, 아까워라. 아, 모르긴 뭘 몰라. 아, 그 정도 했으면은 손 놔야지 어쩌겠어. 그렇다고 당신이 대신 애를 낳아줄 수도 없는 문제잖아. 됐어요. 내가 당신하고 무슨 말을 더 하겠어. 그래, 하지 말어. 저 그나저나 나 저기 도시락 좀 싸줘. 도시락? 아니, 월급도 몇 푼 안 나오는데 그 나가는 밥값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. 아니,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당신 도시락까지 싸줘야 되겠어? 아, 그냥 집에서 먹는 거로 대충 싸줘. 아주 아주 그냥 나 편할까봐 쌩 용을 쓰네, 용을 써. 아이고, 그래요.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다니면서 얼마나 버는지 내 두고 봅시다.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람 있는 일이야. 자, 나 옷 갈아입고 올 테니까 좀 도시락 좀 싸놔. 아이고, 아니 지 자식 벼랑 끝에 서 있는 거는 모르고. 아이고, 저놈의 인간. 아이고. 아버님이 들어오시면 분명히 나한테 물어보시겠지? 뭐라고 하지? 오동재 그 인간을 빨리 내보내야 돼. 그 인간만 없으면 모른다고 잡아떼고 넘어갈 수 있어. 나 좀 만나. 할 얘기 있어. 왜 하던 전화를 끊어요? 남의 방에 들어오면서 노크도 안 해요? 했는데요?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느라 노크도 못 들었을까요? 용건이 뭔데요? 동재 선배에 대해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. 난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. 글쎄요.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요. 동재 선배가 딸기 생부라는 거 알죠? 들었어요. 아버님이 우리 친정엄마한테 말씀하셨다고.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? 뭘요? 그쪽하고 이태리 유학 시절 알던 사람이 딸기 생부라는 거. 이거 뭔가 냄새나지 않아요? 아가씨, 분명히 말하지만 나 유학 시절에 그 사람 몰랐거든요. 얼마 전에 모임 나가서 알게 됐다고 했을 텐데요. 그 사람이 어떻게 딸기 생부인지 나도 무척 궁금해요. 알게 되면 나한테도 좀 알려줄래요? 세게 나오시네. 지금 어머니 임신 중인 건 몰라요? 이런 문제 잘못 터뜨려서 어머니 충격받으시면 아가씨가 책임질 수 있어요? 난 그쪽이 그렇게 효부이신지 몰랐네요.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.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가려고요. 좀 전에 통화하다 말고 끊어버린 사람은 또 누굴까요?
그것도 궁금하네요. 친정엄마랑 통화하다 놀라서 끊었어요. 됐어요? 그렇겠죠. 그만 나가줘요. 나야, 나 좀 만나. 아니야, 작업실은 좀 위험하고 근처 카페로 나와. 또 나가니? 나 시험관 악기에 대해서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의외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더라. 나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니? 네가 출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서 찾아봤어. 너 이러는 거 내가 부담스러울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? 난 네가 정말 아기를 가졌으면 좋겠어. 그래서 뭐라도 도움이 된다면 해주고 싶어. 진심이야. 이거 읽어봐. 어? 도움이 될 거야. 이런 거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. 그래도 이왕 찾은 거니까 한번 봐봐. 지금은 나가야 하니까 나중에 보든지. 뭐가 그렇게 바쁜 거야? 작업실에서 지금 나갔다고요? 나가서 누굴 만나는지 그것만 좀 체크해 주세요. 뭔가가 새벽치가 않아. 뭔가가. 나 만나는 거 위험하지 않아? 부탁이 있어. 내일 당장 떠나줘. 내일? 네가 다시 나타나서 내 인생 꼬인 거야. 알아? 미안하게 생각해. 나도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. 그렇지만 네 잘못도 있는 거 아니니? 왜 끝까지 사람을 바보 만들어? 네가 사실만 제대로 얘기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. 나 잘못한 거 없어.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. 지가 낳은 애 엉뚱한 사람한테 떠맡기는 거? 그리고 죽었다고 우기는 거?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어? 난 최소한 내 눈앞에서 애가 크는 걸 보기라도 했지. 넌 치사하게 버리고 도망간 자식이잖아. 맞아. 나도 할 말 없는 인간이야. 잔소리 말고 내일 당장 꺼져. 며칠만 시간을 줘. 뭐라고? 내 자식이 눈앞에서 그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는 걸 봤는데 지나칠 수 없어. 그럴 수 없게 돼버렸어. 뭐? 이제 와서 아빠 노릇이라도 하겠단 거야? 뭐야? 너한테 피해 안 가게 할게. 네 비밀 끝까지 지켜줄게. 안 돼. 네가 있으면 비밀이 지켜질 수 없어. 당장 꺼지란 말이야! 나 끝까지 입다물 거야. 널 위해서도, 딸기를 위해서도, 그리고 딸기 어머니를 위해서도. 떠날 때 떠나더라도 내 자식 모습 잠시라도 기억에 담고 가고 싶어. 그것마저 하지 말라고 하지 마. 너하고 이렇게 치사한 운명으로 엮이지 않길 바랬는데. 비겁한 자식. 난 비겁했지만 넌 안 그랬어. 황세미 왜 그랬니? 왜? 네 주변 사람들, 가족들 다 네 손에 놀아난 걸 알면 기분이 어떨까? 닥쳐! 그만 돌아가. 나도 최대한 빨리 떠날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. 노동자 제발 나 좀 살려줘. 제발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. 원하는 게 뭐야? 뭐든지 다 들어줄게. 제발